상대는 골단. 네 여부는 내 것이다. 후회하게 해드리죠. 자. 아 진짜 이거 알아도 못 막죠? 아 우리가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? 이게 일반 슈팅 법사로 계산해서 이기면 이 맛이 안 나와. 미니카로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. 아 이거 아까도 박밀전사 첫판 카운팅 했어요. 아까도 박밀전사 처음에 이런 얘기하다가 다음판 지고 0승 2패로 카운팅 했어요. 끊어줍니다. 사실 여기서 이것도 괜찮아요. 이거 내고 턴을 넘기게 되는데 여기 냈다가 알을 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얼음화살로 한번 끊어줍니다. 상대는 아직 내가 템포맨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게 압도 쓰고 치고 하사가 됐으면 체력 1이 남았어요. 이거는 약간 저 뭐죠? 거울상을 의식한 건데 저는 슈팅 법사 이제 신민왕 했고요. 그러니까 상대가 미니카를 예상했으면 그냥 압도로 때려놓고 그냥 얼박을 안 뺐겠지. 그럼 내가 죽었을 텐데 미니카를 어떻게 예상합니까? 사실 미니카를 누가 예상해요? 여러분이 슈팅 법사 만나는데 미니카 예상합니까? 못하죠. 오케이 이런 두 턴 뒤에 눈보라가 얼보 확실히 걸고요. 100%의 확률로 얼음보호막에 걸리죠. 탈로스의 눈보라 의심을 안하기 위해서 요렇게 잡아줍니다. 설마 지금 움직임 보니까 탈로스를 안 잡는 것 같은데. 탈로스를 안 잡는다고요? 이거는 너무했는데? 어떻게 탈로스를 안 잡을 수가 있죠? 슈팅 목사 상대로? 슈퍼 랜덤 없어 엄청 재밌죠? 아 거대함 전차 전판을 못 보셨군요. 지금 저런 말 하시는 분은 전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발언 할 수 있으신 건데 전판을 감히 보셨다면 이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. 전판을 보고 거대함 전차를 자살하려고 쓴다 이런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. 시청자분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. 봤습니까? 보셨어요 이게? 방금 봤어요? 거대한 전차? 그리고 이게 왜 좋은가 하면 여기서 할 게 딱히 없어. 이거 아깝잖아. 근데 이걸 냅니다. 왜? 이미 들킨 거니까. 보셨습니까? 이겁니다. 알을 깨면 어때? 다 잡았는데. 이거 잡아줘야 된다니까? 슈팅 법사한테 이렇게 되면 누가 좋아요? 내가 좋죠. 무섭습니까? 이거 한 개도 안 무섭죠? 이거는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. 파멸의 연자 내고요 본체 때리고요 턴 넘깁니다. 그럼 상대가 이거 파멸의 연자 또 잡아줄 수밖에 없거든? 그럼 다음 턴에 염구 쓰고요. 그 다음 턴에 불작 쓰면 끝나요. 말간일 수밖에 없는데.
지능 쓰고요? 얼마? 어래? 불작 씁니다. 화용구. 자, 여기서 상대가 오른쪽에서 두 번에 걸쳐 말가이스를 뽑는다. 그래도 상관없어요. 그럼 불작으로 잡아버리고, 뭐, 알렉스트라즈 너무 좋아요. 아르고스, 아이고. 이건 뭐, 염구 영능이 무서워서 생존도 못하는데? 어때요? 이번 판도 화염전차가 캐리했다.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. 미니카, 기가 막히죠? 물론 화염...